전북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중국 사무소가 상해에 설치됐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하면서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차렸는데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명색이 통상 전문가라며 새롭게 뽑았는데 통상 관련 이력은 없고 10개월째 중국 취업 비자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후 수출입을 지원한다며 상해 외 칭다오에도 중국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해서 중국 사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채용해 칭다오에 보낸 통상 전문가 A씨는 10달째 중국 당국의 취업 비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 비자에 필요한 전문인재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학위와 중국어 능력, 나이 등 6개 항목의 총점이 60점을 넘겨야 하지만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 취업 비자 못 내, 그럼 못 나는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해.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당시 정부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취업 비자가 없으면 왕성하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채용 당시 이력서를 보면 A씨는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경력뿐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채용 때 정신자세 등 전문성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해 아예 비전문가 채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편집국장을 하셨던데 저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뽑았다고. 더 심각한 건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근무기간 2년 중 절반 가까이 정상 근무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전문기관이자 중국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제통상진흥원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이거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네, 저희도 그거를 놓쳤습니다, 사실. 이렇다 보니 통상 전문가라던 A씨는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챙겼습니다. 저는 부적격자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지금까지 수수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북도는 즉답을 피한 채 다음 달까지 A씨의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